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주가 크면 큰 사주대로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라는 사람이면 이걸 품어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요사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전 보러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뭐 해외에 나가야 되는 팔자다. 있어. 뭐 너는 뭐 나랏밥 먹어야 되는 팔자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분명히 본인 사주에 맞는 일이 있을 것이며. 그럼요. 하지만 그 본인이 나와 사주와 다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직업. 그다음에 내 사주에 맞는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다 같이 맞춰서 하면 제일 좋은데 네. 화학 제품, 불, 술 이게 돈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식주 사업을 해야지 돈이 되는 사람.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 쪽으로 남을 살려야 되는 사람. 좋은 글, 좋은 음악, 좋은 뭐 그 미술 그림, 그다음에 좋은 이야기 이런 걸로도 하계살이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좋잖아요. 옛날처럼 직업이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게 움직여 주시면 좋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자기 사주대로 가드라는 거예요. 선생님 하다가도 무당하시는 분 있고 무당하시다가도 목사하시는 분 있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뒤늦게 공부해서 세무사가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주가 크면 큰 사주대로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라는 사람이면 이걸 품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사주에 맞는 게 뭔지를 따라서 그에 맞는 성향대로 가시면 됩니다. 야는 간살이 많아서 얘는 어떡하든 간에 감옥 가야 돼. 그러면은 이제 엄마들이 걱정하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걔들요. 교도소장 만드시면 되잖아요. 교도관 만드시면 되잖아요. 왜? 자기 직업이 감옥에서 일하는 거니까 그렇게 피해 나가시는 것도 있고 사주가 크다는 건 선생이란 자격이 주어진 거거든요. 남한테 내가 아는 지식을 말해줄 수 있는 그죠? 그럼 사주에 무당 사주이신 분 어떻게 해요? 꼭 무당 될 일이 뭐 아니잖아요. 심리 상담도 있고 그죠?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타로도 있습니다. 그죠? 사주 철학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꼭 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시니까 이게 그 사람 본인한테 딱 맞는 성격이나 성향부터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따라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해진 직업이 있다 없다기보다도 본인이 재밌어 하는 직업으로 가신다면 자기 사주 팔자에 맞는 직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좀 짤막하게 제가 팁이라도 뭐 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잘할 수 있는 거 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대운이 바뀌고 하면 또 그 운이 바뀌니까 네. 자기만의 노하우 하나쯤은 마련해서 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